학생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깊은 뜻 같은 거는 없고 일단 저희 그대로 이제 저는 이종훈이고요. 이 친구는 이상훈이어서 훈이 둘이어서 훈스입니다. 많이들 이게 훈훈해서 훈스라고 오해하시는데 큰 오해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얘가 이렇게 예뻤나 라는 곡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쿵쿵 심장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사용한 킥 사운드로 표현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되게 이것도 역시 제가 SNS에서 뭐 되게 그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평소에 여사친으로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여자인 친구에게, 여자 사람 친구에게 어느 순간 호감을 느끼게 되고, 호감을 느끼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포인트 되는 곳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보여 구간인데, 이게 내가 어딜 가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왼쪽을 봐도 이쪽이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이쪽이 보이거든요. 내가 어디다 시선을 둬도 자꾸 그 친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사의 포인트를 좀 되뇌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예뻤나? 네, 감상해 주세요. 정류장에 네가 보여, 신호등 건너편에서도 네가 보여, 커피숍에서도 보여, 벌써 세 번이나 마주쳤어. 돌아서도 네가 보여, 허둥지둥 뛰어가는 네가 보여, 그 모습이 왜 귀여워 보여. 내 눈에는 자꾸 네가 보여. 너 오늘 화장한 거니, 머리를 새로 한 건가. 뭐야 낯설게 멀리서 손을 흔들며 내게 뛰어오는 너, 이렇게 예뻤나. Sunshine in my eyes, 눈이 부시게 활짝 웃는 너를 본 그 순간. Shine in my eyes, 기분 다시 깨지. 내가 널 아닐 거야. 정류장에 네가 보여, 신호등 건너편에서도 네가 보여, 커피숍에서도 보여, 벌써 세 번이나 마주쳤어. 돌아서도 네가 보여, 허둥지둥 뛰어간 네가 보여, 그 모습이 왜 귀여워 보여. 내 눈에는 자꾸 네가 보여. 저기 딴 애들과 있는 널 보면 난 왜 때문에 심술이 날까. 그러다 내게 장난을 치는 네 얼굴에 도치어 왜 이래 진짜. Sunshine in my eyes, 눈이 부시게 활짝 웃는 너를 본 그 순간. Shine in my eyes, 기분 다시 깨지. 내가 널 아닐 거야. 이제 너밖에 안 보여, TV를 켜봐도 너밖에 안 보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헛게 보여, 자꾸 네가 보여. 눈을 감아봐도 보여, 눈을 뜨면 천장에 네가 보여. 왜 자꾸 내 눈에 네가 보여, 혹시 이 맘이 사랑. Sunshine in my eyes, 눈이 부시게 활짝 웃는 너를 본 그 순간. Shine in my eyes, 기다리게 돼 이제 너를. 이 맘 사랑일까. 어제 네가 올린 사진 보고 또 보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나. 아 이제야 나 알겠어. 이런 내 맘 말이야.
둘 다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데요. 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그 서로 그 겪고 있는 그 배경이 되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뭐 훈스라는 팀을 좀 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그 보통 평소에 그냥 인간관계는 좀 외향적이기도 한데 음악에서는 조금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팀을 결성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첫 행보나 그 다음에 행보들을 남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희의 뭐 행보를 뭐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말을 했어요. 음원이 나왔을 때나 유재하 경연대회에 나갔을 때나 그럴 때 뒤에서 그냥 담담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같이 작곡을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작곡을 하고 이 친구가 노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요즘은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즉흥으로 그냥 제가 피아노를 치고 뭐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또 제가 생각나는 멜로디를 갖고 가서 같이 디벨롭을 하고 이 친구도 서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좋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한테는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 친구는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서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또 다른 멜로디를 바로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멜로디가 나오게 됐고 그 멜로디를 픽스를 한 다음에 가사도 똑같이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글이 내가 마음에 드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쓰고 그렇게 서로 공통된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멜로디와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 그리고 같이 만들 그 멜로디가 딱 뭔가 생겼고 그리고 글도 우리의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요. 새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사랑이 이건 거죠? 그 꿀을 뿌리고 다닌다는 거기서 이제 스프링 쿨러에서 유별해서 스프링 쿨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좋아요. 그 별명이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뭔가 음악을 듣고 달다고 느껴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느껴주심에 감사하죠. 또 최근에 냈던 앨범들이랑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희는 너무 좋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되게 뭔가 달라야겠다라거나 뭔가 독특해야겠다거나 뭔가 우리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아 봤거든요. 음악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부터 막연하게 좋아했고 지금 우리가 음악으로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위로를 주고 뭐 그게 위로가 됐던 아니면 기쁨을 주거나 뭐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되게 훈스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그 어감이 주는 느낌이 되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훈스 그냥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훈스 하면 그냥 편안한 음악 그리고 가끔 또 재밌고 통통 튀는 음악도 할 수 있고 어떤 장르로 그 사람을 이 장르는 이 사람이지 이렇게 라기보단 그들의 음악은 참 되게 곱씹어도 좋은 것 같아. 참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불리우고 싶습니다. 훈스나 달빛이 가리네 끝내 저희가 되게 썼던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꽁꽁 숨겨놨던 곡들 이제 그런 거를 대중들에게 들려드려보고 싶어요. 천천히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썼던 음악들을 천천히 들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되게 은둔형 아티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원만 내놓고 아 어떻게 될까 들어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음악을 내면 그거를 들려주고 싶고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도 궁금해져서 공연이나 페스티벌을 되게 페스티벌을 특히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진짜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페스티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과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저런 축제들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우리라고 쓰고 싶어라는 곡입니다. 이 피아노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드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쓰고 싶어의 가사는 결국엔 고백을 하러 가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되게 쑥스러워하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가 날씨도 참 좋고 바람도 참 좋은데 한강 가는 건 어때? 나랑 같이 한강 가서 바람이나 좀 쐬는 건 어때? 이렇게 좀 뭔가 돌려 말하는 남자의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런 노래. 저희 우리라고 쓰고 싶어. 잘 들어주세요. 학교 앞 벤치에 앉은 너를 처음 봤을 때 벚꽃이 내려서 햇살이 참 눈부셨었는데 말야 넌 더 눈부셔 내 맘을 부셔 인사만 몇 번씩 연습했는데 매운 걸 먹은 것처럼 네 앞에선 말이 안 나와 날씨 참 좋은데 바람이 참 좋은데 나랑 한강 근처 걷는 건 어때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지운 말이 벌써 밤하늘에 별이 되어지는 밤 늦은 밤 자꾸만 떠오르는 너의 얼굴이 달빛을 가리네 끝내 보내버린 문자 한 통에 난 1분 1초가 10년 같아 너의 집 앞으로 꽃이 피어나 혹시 내가 지게 만든 웃음일까 그 꽃말이 혹시 시작인 걸까 바람이 참 좋은데 한강 근처 걷는 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난 너무 좋은데 이제는 너와 나 우리라고 쓰고 싶어